네, 이번엔 김정은 앵커와 함께 시장을 플러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김정은 앵커,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그래도 네. 우리 증시는 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인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아침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들리는 바, 그 2000포인트의 급락 사이에는 자주 빈번히 얘기됐지만, 이 알고리즘 매매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저렇게 던질 수 있을까? 이성적이지 않은 매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프리퀀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초단타 매매가 극성을 부릴 때가 있었는데, 미국도 아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현재 반영이 된것 같아요. 네. 환율은 다행히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외환 시장인데, 외환 전쟁, 화폐 전쟁으로 가면은, 그거는 진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네. 현재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과거, 지금 딱 써놓으셨네요. 시장에 영향을 준 상황들을 정리를 해봤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까지도 확산세가 나타나는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뭐 네. WHO에서도 위협이 매우 현실화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뭐 이탈리아는 국경을 뭐 거의 전체 전국을 다 폐쇄하는 네. 형태인 것 같은데 진행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국제 유가와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아마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또다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시장 이제는 좀 모멘텀 보니까. 이격도가 있어서 정점을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한번 가고 있습니다. 지치질 줄 모르는 시세는 시세니까. 네. 다만 이제 이 과거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지만 과거는 과거 아니겠어요? 과거를 그럼요. 묻지 네.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네. 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점이 26달러까지는 더 열려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감산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언뜻 같아요. 보면 약간 감정 싸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가를 더 만약에 떨어지는 쪽으로 가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크게 다치겠죠. 이게 네.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자충수를 둘 만한 이유는 없어요. 저는 보면서 미국 좋은 일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약간 좀그 뉘앙스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재료이긴 해요. 네네. 어느 정도를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약간 이 프레임 대 프레임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를 덮기 위해서 프레임으로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건데, 금융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프레임이 번지니까 기름으로 갑자기 이걸 덮어버리는 게 조금 저는 이건 좀 퀘스천마크예요. 네. 일단 뭐 현상 자체에 영향은 받은 주요국 증시들은 뭐 7에서 8%,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1%까지 폭락을 나타냈던 간밤이었고요. 네. 어제 코스피도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어치나 팔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어요. 이것 때문에 판 거는 아니고, 앞서 이제 저희가 개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왜곡돼 뒤틀어져 있어요, 지금. 전체 글로벌 시장도 막 뒤틀어져 있거든요. 사실 국제 유가하고 달러는 상관관계인데 같이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금리 인하를 작용시키는 것도 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과거지사를 또 끄집어 오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는 국내 금융시장의 왜곡 현상,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풀어야 돼요. 앞서 그래도 금리 인하를 좋든 싫든 간에 뭐 지금은 선택의 여지는 네.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회견을 했듯이 이게 금통위가 4월 9일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전에라도 근데 인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나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또 떨어지면 금리 인하하면 약발이 안 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잘좀 타이밍을 잘 대응해야 돼요. 네. 잡아야겠죠. 네. 이게 이제 과거지사잖아요. 네, 이제 현재를 좀 볼까요? 현재. 아주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로 오늘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도 똑같잖아요. 그 과거에는 상황이 번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네. 있었고, 현재형은 막 진단을 해내는 하고 키트가 있죠. 있고, 네. 결국엔 우리 미래는 치료제 치료제와 아니겠어요. 네. 백신으로 가겠죠. 뭐 그런 형태인데, 이제 현재는 자, 봅시다. 네. 원유, 기름이 떨어지면은 이 파급되는 영향들이 많잖아요. 당장 어제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게 바로 ETN과 DLS였어요. 네. 그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레버리지 ETN은 어제, 이거는 일간 변동폭이 60%예요. 그래서 60% 하한가 쳤습니다, 어제.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야 이제 수익이 나는데 유가가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한가가 60%예요. 반면에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0%의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품목들이 많아요. 급락 급등이다 이런 품목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거래 방법은 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추가 하락 시 DLS 손실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리세션 우려까지 더 짙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긴장을 하고 있죠. 김정은 앵커가 브리핑하는 동안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어요. 역시 우리 김정은 앵커의 힘은 갑자기요? 화면에는 다시 나오네요. 보합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자, 조금 웃으면서 찾아고요. 네네. 이런 현상들의 그 근거는 이제 자본시장을 봤을 때는 유가가 급락하면은 이 중동의 오일머니들이 있어요. 국부펀드들이 있거든요. 쿠웨이트 국부펀드, 아부다비 투자청 이런 데에 돈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네가 어려우면 돈 빼나갈 수 있거든요. 청산을 하면은 어떡하지? 그래서 앞서 이제 과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도 거기에 영향이 있는데 글쎄요. 유가가 좀 진정이 되면은 그런 재료는 조금 풀릴 것 같고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 감산합의는 필요하고요.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캐리 트레이딩의 청산인데 유로 캐리, 엔 캐리. 캐리 트레이딩은 그거잖아요. 싼 금리의 자금을 빌려다가 조금이라도 수익 나는 고수익에다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캐리 대상이 지금 될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금리 격차가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캐리 청산은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본격적인 캐리 청산은 달러 가치예요. 달러 리보를 봐야 되는데 달러 리보가 아직도 낮아요. 자, 이제 이번엔 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래요. 중요하니까 좀 보죠. 그래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결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절실해요. 맞아요. 3월에는 어느 3월 정도 말, 4월, 적응하면서 이제 진단이 많이 나오겠죠. 확진자 수가.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정점을 좀 갔어요. 물론 맞아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당국이 워낙 공격적으로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표들이 중요하고 정점을 좀 지나고 안정을 찾으면은 글로벌 지표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치료제하고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이 조금 더 절실할 것 같은데 이게 나온다면은 글쎄요.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겠죠. 빠르게, 그쵸. 빠르게 진화가 되면서 상반기 내로 종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의 그쵸. 바램입니다. 이렇게 될 기를 기대하는 거지 된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과정인 거 분명히 알아요. 자, 유가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가는 감산합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좀안 좋게 보자면은 2015년 그 당시에 저유가 상황이 재현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는 오늘 이제 장 전이죠. 홍남기 부총리가 공매도에 대해서 한시적 제재,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세금 깎아준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세금 깎아줘야 됩니다. 급여세, 우리는 대주주 요건에 대한 것.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걸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조금 해달라고 지금 주창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해서 한시적이지만 또 완화하는 것도 시장에 도움이 되니까 모든 조치들을 다 한다고 하니까 공매도, 금리나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조건에 대한 유예, 뭐 내지는 세금에 대한 유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빨리 나올 때.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고 이거는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오늘은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역시나 잘 가고 있지만 치료제와 백신 쪽으로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래서 거죠. 제약바이오는 계속 봐야 될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 여기 좀 기업은 빠졌는데 혹시 보시는 기업 있나요? 저는 제약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하나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지표가 될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됐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고 저는 개별주 중에서는 어제 나왔던 뭐 한국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나이백이라든지 나이백, 나이백은 오늘 아마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체크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 내일 한번 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는 또 우리 김정원 앵커가 책임질 겁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